네, 오늘은 그 재산세 할 차례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취득하면은 취득세, 그죠? 보유하고 있으면은 재산세죠.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 그죠? 재산을 좀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전세권 이런 거 등록세. 이게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거잖아, 그죠? 예, 우리 부동산 세법. 이요 다섯 개 공부하는 게 내용이 뭐죠? 뭐 알아본다 그랬죠? 여기서 첫째. 그렇죠. 예, 저 세금 누가 내느냐, 그죠? 납세 의무자. 세금 누가 내느냐. 두 번째 뭐죠? 그렇죠. 과세 대상. 뭐를 취득했을 때, 그죠? 뭐를 팔았을 때 과세 대상. 세 번째 뭐죠? 그렇죠. 과세 표준. 얼마짜리냐. 그 취득한 물건이 얼마짜리냐, 이건. 그게 과세 표준. 알겠죠? 그리고 네 번째 뭐죠? 세율이 몇 퍼센트냐. 요네 가지. 알았죠? 자, 한번 다시 시작.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세율. 안 보고 시작.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세율. 아셨죠? 요네 가지. 요네 가지만 우리가 항상 요네 가지 정신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네 가지. 알았죠? 요네 가지. 세금 누가 내느냐? 그죠? 그 과세 대상이 뭐냐? 이게 얼마짜리냐? 그죠? 얼마짜리? 세율이 몇 프로냐? 이거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세율에 여기 오면은 기본 세율이 있다. 그죠? 요거는 법으로 정해 놨습니다. 그죠? 이거는 우리가 뭐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법정 세율이죠. 법으로 정해놨다. 근데 이 세율은 기본 세율이 있다. 그걸 뭐라 하죠, 우리? 예, 표준 세율. 그래, 세금을 많이 부과할 때 있죠, 그죠? 세금을 많이 과세한 경우, 그걸 뭐라 그랬죠? 중과세. 세금을 많이 과세한다, 그죠? 그것도 세금을 과세 안할 경우가 있죠? 그거는 뭐죠? 비과세. 과세 안 한다. 세 가지 알겠죠? 세율에도 기본 세율 있잖아. 표준 세율, 세금을 많이 과세하는 중과 세율. 그걸 과세 안 하는 뭐죠? 비과세가 있다. 아셨죠? 그 요거는 세금 안 내죠? 요거 세금 내야 되잖아. 요거는 세금 내, 요건 안 내죠. 그 이거 요 세금 내는데 이 세금은 그럼 언제까지 내느냐? 언제까지 납부? 알았죠? 납부를 언제까지 할 거냐? 딱 정해놨다, 그죠? 취득세는 며칠 내에? 60일 내에. 양도세는 두 달. 요게 우리 60일과 두 달은 좀 다르죠, 그죠? 자, 보세요. 내가 만약에 5월 10일 날 집을 샀다. 요 집을 샀다. 5월 10일 날 집을 사면은 세금은 언제까지 내야 될까요? 60일 그랬잖아. 60일. 7월 9일까지 내야 됩니다. 아셨죠? 60일이니까. 보통 우리가 뭐요 하루 빼면 돼요. 응? 그 날짜 계산해서 나중에 이제 하는 건 나중에 알면 되고. 자, 이거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5월 10일 날, 오늘, 5월 10일 날 집을 팔았다. 오늘 팔았습니다. 오늘 팔았으면은 이 세금은 언제까지 내야 될까요? 요거는 두 달. 두 달인데, 요두달 기준은 이달 말로부터 두 달. 알죠, 그죠? 5월 말로부터 두 달, 언제까지? 예, 7월 말까지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요거는 그냥 60일이고, 요거는 두 달인데, 월말로부터 두 달입니다. 알겠죠?
취득세 내는 날하고 양수 내는 좀 다르다, 그죠? 알았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그 납부를 하고 나면은 세금 내고 나면은 내가 세무사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져 버리잖아. 그래서 납세무가 끝났다. 납세무 끝났다. 뭐죠? 소멸. 끝. 여기 다입니다. 공부하는 내용. 알겠죠? 벌써 내가 몇 번씩 반복입니다. 그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납세무자, 과세대상, 과세표준세율. 요 세율은 뭐가 있다? 표준세율, 중과세율, 비과세, 납부. 아셨죠? 예. 그 오늘 우리가 공부할 부분이 뭐냐 하면은 요겁니다. 무슨 세? 재산세. 아셨죠? 재산세. 요 재산세를 하는데, 보세요. 요거는 이 우리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이거는 요거는 특징이 뭐냐 하면은 이건 재산을 내가 가지고 있죠. 그죠? 보유단계. 내가 자산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보유단계에 과세한다.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보유세라 이랍니다. 보유세. 알았죠? 보유세. 그 이런 거는 사고 팔았다. 그죠? 사고 팔았다. 샀다 팔았다. 소유권이 넘어왔다가 넘어가죠. 요거는 소유권이 유통된다. 그래서 요런 우리가 유통세다 이런 표현합니다. 알겠죠? 유통세. 요거는 보유세다 하고. 또 재산세와 종부세는 과세 대장을 보고 과세권자가 세금을 부과하죠. 요거는 우리가 자진신고 납부하지만은 요거는 특징이 뭐냐면 세금 납세 고지서가 우리 집으로 옵니다. 그죠? 때가 되면 오잖아. 그죠? 재산세가 오면 그거 보고 우리 세금 내면 되죠. 그 특징이 요거다. 고지서가 발부된다. 그죠? 요거, 요거. 무슨 말 알겠죠? 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하는 세금을 뭐라 하느냐? 보통 징수한다. 이런 표현합니다. 무슨 징수? 보통 징수. 아시죠? 그 재산세는 고지서가 발부되더라. 요런 고지서를 발부하는 징수하는 세금을 뭐라 한다? 보통 징수. 알겠죠? 아, 여기 특징. 오늘 이제 요거 지금 할 겁니다. 재산세. 아셨죠? 교재는 180페이지. 자, 책은 180쪽 한번 보세요. 180쪽에 그 나와있죠? 그죠? 재산세. 거기 보면 재산세에 대한 내용이다. 그죠? 재산세. 자, 이제 책은 180쪽인데, 자, 우리 앞으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재산세 공부하는 게 뭐죠? 첫째 뭐죠? 공부할 거. 납세 의무자, 또 과세 대상, 또 과세 표준 세율. 알겠죠? 예, 그러면은 첫 번째, 제가 요 순서를 요 받고 요걸 먼저 할게요. 예, 과세 대상 알아보고. 그 재산세 과세 대상이 뭔지 한번 알아보고 세금 낼 사람 누군지 그죠? 납세 의무자. 이 재산세를 내는 사람 누군지 한번 알아보고 그죠? 그 재산세 그 과표 과세 표준 이걸 어떻게 결정하는지 한번 알아보고 그러면은 네 번째가 뭐다? 세율이죠. 이걸 알아보면 되지. 네 가지 그죠? 과세 대상, 뭐, 최근 차례들 볼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칠판에 이렇게 보세요. 보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 보다가 제가 강의하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하시고. 알겠죠?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세면 세율이다. 그죠? 과세 대상은, 이거는 법에 딱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는. 재산세 과세 대상은, 예, 다섯 가지입니다. 다섯 가지.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여러분들 아파트 살면은 전세 나오죠, 그죠? 아파트나 단독, 주택. 또,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은 세금이 나옵니다. 알겠죠? 땅. 그렇죠, 그죠? 땅도 전세 나오죠? 주택이나 땅. 알겠죠? 요거 세전세 나오고.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이런 건물 소유자 있잖아. 건축물. 상가 건물 있죠. 이것도 전세 내야 되겠죠? 요거는 건축물. 건축물도 세금 낸다, 그죠?
그리고 배 있잖아. 선박. 선박도 이 세금 냅니다. 아셨죠? 선박. 그리고 하나, 비행기. 대한항공 가지고 항공기 있죠? 그것도 지난주에 냅니다. 요 다섯 가지. 알겠죠?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토지. 요게 재산세 대상이다. 아시겠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토지. 요 다섯 개. 아셨죠? 요게 재산세 과세 대상은 다섯 가지. 이거 외에는 재산세를 부과 안 합니다. 요것만 재산세 부과한다. 아시겠죠? 예, 요거 다섯 개. 끝났습니다. 그죠? 재산세 과세 대상 끝. 두 번째. 그럼, 예. 세금 누가 내느냐? 재산세. 재산세 세금 누가 낼까요? 재산 소유자죠, 그죠? 소유자. 그 소유자인데, 요 재산세 소유자 이래 봅니다. 보세요.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 이 사람이 납세 의무자입니다. 요날 현재 소유자. 알겠죠?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합니다. 알았죠? 그 우리나라는 요날 기준 합니다. 과거에는 5월 1일 했습니다. 지금 6월 1일입니다. 알았죠? 그럼 지금 요 6월 1일이 무슨 날이냐? 요날을 우리는 앞으로 세금을 과세하는 기준날입니다. 기준날. 그래서 요날을 요래 표현합니다. 과세 기준일. 따라하세요. 시작. 과세 기준일. 한 번 더 시작. 과세 기준일. 알았죠? 요날 현재 소유자가 세금 낸다. 아,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세금 내야 됩니다. 알았죠? 6월 1일 현재 소유자. 그럼 자, 보세요. 이런 거 한번 볼게요. 보세요.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세금 내야 된다. 요날 현재 소유자다. 그럼 만약에 5월 그 전날, 그죠? 31일 날,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집을 팔았다. 우리가 팔았다는 거는 뭘 기준하죠? 그렇지. 잔금. 잔금 주고받았다 이겁니다. 알겠죠? 우리 항상 그걸 생각하세요. 알겠죠? 팔았다. 뭐 건물 집을 샀다. 집을 팔았다 이러잖아. 그죠? 집을 샀다 팔았다 하나 요 날짜가 언제냐? 잔금을 주고받은 날. 알았죠? 잔금 주고받은 날입니다. 알겠죠? 잔금 주고받은 날. 요날. 잔금. 근데 만약에 잔금을 주고받기 전에 등기를 먼저 하는 경우 있잖아.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은행에 대출을 받아야 된다. 그죠? 등기를 만약에 먼저 했다.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럼 등기한 날입니다. 등기를 먼저 하마. 알겠죠? 항상 기준일이 무슨 날이다? 잔금 주고받은 날. 알았죠? 잔금을 받은 날, 잔금을 지급한 날이 사고 팔은 날이다. 알겠죠? 요전에 등기 먼저 하면 무슨 날? 등기. 그죠? 잔금. 자, 이거 보세요. 이거 모르고, 이날 우리가 이제 이 세부 공부를 안 배운 사람들은, 그죠? 안 한 사람, 이거 모르잖아, 이거. 그러다 보니까, 5월 31일 날 잔금을 주고받을 수 있겠죠? 그렇잖아, 그죠? 또, 6월 2일 날 서로 잔금을 주고받을 수도 있다, 그죠? 당연히 있을 수 있지, 예. 많습니다, 이거. 알겠죠? 이런 경우가. 아는 사람들은 이걸 피해가죠. 응? 모르는 사람은 그냥 그대로 그냥 주고받았습니다. 알겠죠? 자, 보세요. 5월 31일 날 갑이 을한테 팔았다. 이날 현재 소유자 누구죠? 을이잖아. 이날 팔았으니까 이날 현재 누구 거죠? 을 거 맞잖아. 그죠? 을. 이 사람이 세금 내야 됩니다. 재산세를. 알겠죠? 이 사람이 안 내고 이 사람 내야 됩니다. 법상. 이 세금이 언제 나오냐 하면은 7월 달에 나옵니다. 7월 달. 또 토지 같은 경우는 9월 달에 나옵니다. 전혀 모르고 넘어가죠. 그죠?
한 달 지나버리고 나면 한 달 보름 지나고, 그죠? 또는 뭐, 9월 달로 한 3개월 지나고 나서 나오면, 아, 내 거니까 내한테 나왔구나, 이래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하루만 딱 지나버리면은 자기가 낼 세금 아니잖아. 무슨 말 알겠죠? 이 사람 세금 내야 됩니다. 이 사람 팔고 가버렸잖아. 그죠? 이 사람. 그럼 6월 2일 날 갑이 을한테 팔았다. 그 이날 현재 소유자 누굴까요? 이날 현재는 누구 거죠? 갑이지. 이 사람이 세금 내야 됩니다. 갑. 이제 알겠죠? 우리 법은 딱 여러 정해 놨습니다. 6월 1일 현재 소유자. 이렇게. 이해되죠? 자, 이건 알았다. 그죠? 그런데 막 이런 경우도 있잖아. 그죠? 만약에 이날 둘이 잔금 주고받을 수도 있겠죠? 6월 1일 날. 그럼 이때는 누가 될까요? 응? 갑, 을, 둘 중에 한 사람입니다. 누구죠? 예, 을입니다. 을로 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이게 갑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일에 대해서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6월 1일 0시 일어났거든요. 0시. 0시는 언제죠? 밤 12시잖아. 그죠? 그 두 사람이 이제 6월 1일 밤 12시에 만나서 매매할 일은 없을 거고, 그 다음날 아침에 하겠죠. 그 다음날 아침에 하니까 그 전날 밤 12시는 누구 거였죠? 갑 거였잖아. 그죠? 그래서 갑이 납세무자였습니다. 이 자꾸 말썽이 생기니까 이걸 다 없애버렸죠. 이거. 지금 을입니다. 알겠죠? 이것도 시험에 네 번인가 다섯 번 나왔습니다. 우리 시험에. 그래서 나왔는데 정답은 무조건 을이었습니다. 다섯 번 나왔는데 모두 답은 을. 혹시 나오거든 헷갈리면 을로 해보면 돼. 네? 알았죠? 을이 답이다. 이제 6월이 소유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았다. 그죠? 자, 됐고. 자, 이제 됐는데, 자, 요 지우개 보세요. 자, 한번 보세요. 갑이 5월 30일 날 을한테 팔았습니다. 갑이 을한테 잔금을 받았다. 그죠? 그럼 세금 누가 내야 되죠? 을이 내야 되잖아. 이날 현재 소유자 을 맞으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경우 있죠. 5월 30일 날 갑이 을한테 팔았는데 잔금은 받았는데 등기 이전이 안 된 경우, 그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직 안 넘어갔다. 그죠? 그러면은 공부사에는 누구로 되어 있죠? 갑으로 되어 있잖아. 그죠? 등기 안 넘기서니까. 그럼 공부상의 대장에, 즉 공부상 소유자는 갑이 돼 있죠. 공부상 소유자. 실제 소유자는 누구죠? 을이잖아. 그죠? 이날 팔았으니까, 이 사람 샀으니까. 이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상 소유자. 이 사람을 공부상 소유자. 이 사람 뭐라 한다? 시작. 사실상 소유자. 따라서 시작. 공부상 소유자. 이 사람은 사실상 소유자. 알겠죠? 공부상에는 이 사람 명의 이전이 안 넘어갔으니까. 그렇죠? 그죠? 명의가 안 넘어갔으니까 이 사람에는 돼 있잖아. 지금 주인이. 실제는 돈은 다 줬으니까 이 사람 맞잖아. 그죠? 자, 그러면 보니까 공부상 소유자와 사실 소유자가 서로 다르더라? 다르잖아. 그죠? 다르잖아. 그럼 세금 누가 내야 될까요? 이런 경우 있잖아. 그죠? 돈은 다 줬는데 아직 등기가 안 넘어갔다. 돈은 다 받았는데. 그럼 이 사람은 다르다. 그럼 세금 누가 내야 될까요? 이걸 법에서 정해놨습니다. 누굴까요? 공부상일까요? 사회상일까요? 예,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주인이니까. 알겠죠? 그래서 요 6월 1일 소유자 정해놨잖아. 그죠? 이 사람의 원칙상 납세무자는 누구냐? 항상 사실상 소유자다 이랍니다. 아셨죠? 원칙은 누구다? 사실상 소유자. 을이 내야 됩니다. 을. 을이 내야 된다. 알았죠? 을이 내야 되는데, 자, 문제가 생긴다. 문제, 무슨 문제냐 보세요.
을이 세금을 내야 되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저 재산세는 고지서가 발부되죠. 이거는 집으로 고지서 보내잖아. 그죠? 그러면 과세권자가 고지서를 보낼 때는 대상을 보고 보내잖아. 대상에는 누구로 되어 있죠? 갑으로 되어 있잖아. 이 사람 알 수 있습니까? 모르잖아. 세무서에서는 이 사람 모르죠. 대상 보고 과세하니까. 대상 보고 고지서 발부하니까. 그죠? 대상에 이 사람 되어 있잖아. 그럼 이 사람 어떻게 보내죠? 이 사람이 세금 내야 되는데? 그죠? 문제 생기죠? 그죠? 이럴 경우에는 대비해서 신고제도가 있습니다. 신고제도. 요런 경우에는 요날부터 10일 내에 요 기간 내에 소유자 변동 신고서를 제출하세요. 신고. 등기지는 안 됐지만은 그래 이제 갑이 을을 신고하는 거죠. 나는 을한테 팔았으니까 을한테 팔았다. 을한테 팔았으니까 을한테 고지서 보내고 을한테 재산세 받으세요. 요걸 신고하랍니다. 요거는 우리가 구청이나 그 가서 알겠죠? 소유자 변동 신고서 양식이 있습니다. 그 주소하고 이름 저가 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이 사람한테 고지서 날아가겠죠? 알겠죠? 근데 만약에 신고를 안 했다. 안 하면은 누구한테로? 갑한테로 가지. 그렇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죠? 왜? 이 사람 모르니까. 세무서, 고지서를 발부하는 그 과세 주체 입장에서는 이 사람 모르잖아. 이 사람 신고해도 이 말입니다. 신고해도. 신고해주면 내일에 보내줄게. 신고 안 하면 당신한테 간다. 그렇죠? 그죠? 공부상수. 그래서 원칙은 사실상 소유자인데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그죠? 예외적으로. 공부상 소유자 될 수도 있잖아. 그죠? 예. 이해됩니까? 예. 이해 안 되면 말씀하세요. 한 번 더 설명드릴 거니까. 이 사람을 신고해주면 내가 요래 고에서 발부해 줄게. 과세권자가. 그죠? 이 사람 신고하면 나는 이 사람 모르니까 당신한테 고에서 보낸다. 이 말이죠. 그죠? 알겠죠? 예. 원칙은 누군데? 다시 시작. 사실상 소유자인데 누가 될 수도 있다. 공부상 소유자 될 수 있다. 그죠? 언제? 그렇지. 신고가 안 된 경우잖아. 요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다. 아셨죠? 자, 또 이런 경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둘이 소송 중이랍니다. 소유권에 대해서. 소송. 내 거다 하면서 소송, 다툼이 있다. 그죠? 또는 행방불명이랍니다. 이 사람 서로 소수의 뭐 주소도 모르겠고 연락이 안 됩니다. 그럼 과세권자가 이 사람도 알 수도 없고 이 사람을 모른답니다. 그럼 누구한테 보낼까요? 그 물건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알겠죠? 그럼 물건을 사용하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굴까요? 임차인이지. 그렇죠. 그죠? 임차인에게 보내겠답니다. 미리 통지해 줍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은 주인하고 연락되겠죠. 당신이 알아서 주인한테 전달해 줘라. 이걸 보내겠답니다. 알겠죠? 사용자. 그러면은 두 번째는 그죠? 사용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그죠? 그렇죠? 이때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세요. 소유권의 귀속. 귀속이 불분명하다. 요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도 모르고 이 사람도 모르겠다는 말을 갖다가 요렇게 표현합니다. 뭐라 했죠? 시작.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말은 공부상 소유자도 모르겠고 사회상 소유자도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그럼 누구한테 보내겠다? 사용자한테 고지서를 보내겠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사용자. 자, 이제 요 세 사람. 원칙은 누구죠? 사회상 소유자. 신고 안 하면 누구? 공부상 소유자. 소유권 불분명하면은 사용자. 요 세 사람 아시겠죠? 예, 알았다. 됐습니다. 알겠죠?
이 재산세에서는 요 납세의무자가 시험에 제일 자주 나옵니다. 알겠죠? 잘 알아야 됩니다. 요 세 사람 이해했다, 그죠? 자, 그 다음. 요건 이제 됐고. 다음에, 이번에는 네 사람이 뭐냐? 두 사람 이상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있더라. 공유 재산. 또 이 재산의 소유자가 사망했습니다. 사망. 그 지금 사망해서 상속이 개시됐는데 상속인이 결정이 안 됐다. 또 하나는 맡겨놓은 재산이 있죠. 신탁 재산. 그리고 문중재산, 종중재산이라 한다. 요거 좀 특수한 재산이잖아, 그죠? 네 가지. 공동 소유하고 있거나 상속받았거나 맡기놓은 재산, 문중재산을 말합니다. 알겠죠? 요 네 가지. 자, 보세요. 만약 요런 집이 있습니다. 요런 집이 있는데, 요 집을 갑, 을, 병이 공동 소유하고 있다. 공동 소유하고 있는데, 갑은 여기에 투자를 50% 투자했고, 을은 30% 투자를 했고, 병은 20% 투자를 했습니다. 알겠죠? 요게 1억짜리 집은 이 사람은 5천만 원 냈고, 3천만 원, 2천만 원 냈다. 그죠? 요걸 뭘 하나 우리는 지분이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지분. 알겠죠? 50% 하는 걸 우리가 지분이다. 이런 표현. 지분. 지분 말 들어봤습니까? 지분 하는 게 목. 우리말로 몫입니다. 알겠죠? 목, 목. 알았죠? 목. 갑은 몫이 50%, 을의 몫은 30%, 병은 20%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럼 만약에 요 건물을 세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데, 요 건물에 재산세가 10만원 나왔습니다. 요 세금 누가 내야 될까요? 요 재산세가 10만 원 나왔는데 세 사람이 같이 가 있잖아, 그죠? 그럼 재산 요 누가 내야 될까요? 각각 냅니다. 갑은 얼마? 5만 원. 을은 3만 원. 병은 2만 원. 이런 식으로. 알겠죠? 따로따로 나눠내랍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요거는 갑은 5만 원, 을은 3만 원, 병은 2만 원 내랍니다. 그럼 요 지분에 대하여 권리가 있는 만큼 내랍니다. 그걸 뭐라 하느냐? 지분권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았죠? 뭐라 그랬죠? 지분권자. 지분에 대하여 권리가 있는 자다. 이렇게. 지분권자가 세금 낸다. 알았죠? 따라하셔. 시작. 지분권자. 한 번 더 시작. 지분권자. 말든 알겠죠? 그죠? 지분권자. 그 지분에 대하여 권리가 있는 자다. 그죠? 자, 이번에 보세요. 부, 아버지. 여기는 모, 엄마. 그죠? 여기는 아들, 딸, 아들. 이리 있다. 그죠? 또 딸, 마. 이남, 이녀다. 이 집에는. 그 여기 이제 어른이 있다. 그죠? 시부모. 엄마 입장에서 뭐 시부모가 있다. 아버지가 돌아갔습니다. 아버지가 사망. 아버지 돌아가셨다. 그죠? 여기에 배우자가 있고, 자식들이 있고, 위에 시부모가 있습니다. 상속인이 누구죠? 상속인. 응? 이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이 누구죠? 알겠죠? 1순위. 엄마와 자식이 1순위입니다. 알았죠? 1순위. 요게 1순위 돌아갑니다. 자식이 없다. 자식이 없으면은 요래 갑니다. 요렇게, 요렇게. 2순위. 알았죠? 뭐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으면은 혼자 다 가져갑니다. 단독 상속. 그런데 만약에 여기도 없다. 그러면 이쪽에는 아무도 없잖아. 아무도 없으면은 이 사람의 형제, 자매. 형제, 자매한테 넘어가고, 형제 자매도 없으면은 사촌 내 혈족까지 갑니다. 사촌 혈족. 거기도 없으면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알았죠? 자, 다시 한번 순서가 이렇습니다. 1순위. 요게 2순위. 여기도 없으면 요게 3순위, 단독. 여기도 없으면은 이 사람의 누구죠? 형제, 자매. 그것도 없으면은 사촌 내 혈족. 알았죠? 그것도 없으면은 국가의 기소. 나라 들어가 버립니다. 엄마 쪽은 안 갑니다. 알겠죠? 이쪽에 형제 자매한테는 안 간다 이거죠. 이모 이쪽으로 안 가고 고모 쪽으로 갈 수 있겠다. 그죠? 그렇죠. 그죠? 우리나라 법이 그렇습니다. 예. 자, 근데 만약에 자식 지금 없고 엄마가 지금 임신하고 있습니다. 애를 태아를 가지고 있다. 임신. 그 임신해 있으면은 자식이 있을까요?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는 걸 봅니다. 임신만 했으면은. 알겠죠? 만약에 그러면 자식을 안 낳아도 임신만 하고 있어도 자식 있는 걸 보고 이게 상속 이래 가버립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결혼하고 그죠? 뭐 몇 달 안 지나가지고 만약에 혹시 뭐 교통사고로 돌아갈 수 있잖아. 그럼 임신하고 있다 그죠? 그러면 재산이 배우자 다 넘어가 버립니다. 그 남편 재산이. 그래서 왜 말이 있잖아 그죠? 상속은 가능하면 늦게 하라 그러잖아. 어른 입장에서는. 요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자세히 미리 상속하다가는 만약에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 일이 다 넘어가 버립니다. 응? 미리 가봐요. 그죠? 이쪽으로 안 갑니다. 이 재산이 상속되고 나면은 여기에 재산이 가는 거는 이 열이 만약에 준다. 그죠?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만약에 10억이라는 재산이 왔다. 그래서 1억 정도 부모 드렸다. 그걸 정여세 내야 됩니다. 정여세. 정여로 봅니다. 정여. 그, 여기는 힘, 한 푼도 안 갑니다. 알겠죠? 1순위 하면 요 100% 다 가버립니다. 여기는 아예 안 가죠? 여기 돈 주는 돈은 정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정여세. 알겠죠? 여기 1순위다. 그럼 만약에 보세요. 자, 여기 이제 상속인인데, 그럼 이 사람 재산이 요 상속인에게 되는데, 그럼 우리가 상속 재산인 경우는 그, 당연히, 상속을 받은 사람, 이 상속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이 세금 내면 되죠. 그런데 아직 상속 재산의 분배가 안 됐다. 재산 분배가. 재산 분배는 어떻게 하죠? 상속 재산의 분배. 이 사람 유언이 최우선입니다. 유언. 유언. 알겠죠? 돌아가신 분이 내 재산을 누구한테 얼마 줘라. 유언이 제일 우선하고, 만약에 돌아가시면서 유언이 없었다. 그럼 이제 요 상속인들끼리 합의가 또 우선이죠. 그래, 뭐 집은 엄마가 가지고, 땅은 뭐, 그죠? 현금은 아들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재산 합의, 합의. 서로 간에 합의가 안 되죠, 그죠? 합의가 안 되는 경우, 서로 많이 가져간다. 합의가 안 된다, 그죠? 그건 법으로 정해놓은 게 있잖아. 법정 상속 지분. 그래, 요래 정해 놨습니다. 법으로. 법으로 정한 거 알고 있죠? 요즘 뭐, 다 잘 아시더라고. 배우자 얼마? 1.5. 1, 1, 1, 1. 알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 재산이, 그죠? 5억 5천만 원이다. 5억 5천만 원이면은, 이 사람은 1억 5천만 원 가져가고,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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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 가져갑니다. 그니, 그 비율이, 요거는 1, 1, 1, 1, 여기는 1.5. 알겠죠? 근데 지금, 우리 국회에 지금, 계류 중인 법률이, 개정 법률이 아직 통과 안 됐습니다. 그 법이 올라가 있는 게 배우자는 무조건 50%. 나머지는 똑같이 나눠가지는 걸로. 통과 안 됐습니다. 막 통과되면 무조건 이게 50% 가져가 버립니다. 50% 가져가고 배우자 50%고 나머지는 똑같이 나눠 가집니다. 이 자식들은 결혼했거나 안 했거나 관계 없습니다. 기혼, 미혼, 결혼해도 아무 똑같습니다. 알았죠? 예, 그래서 큰 아들 더 가져가면 없습니다. 지금 알죠? 그죠? 큰 아들이든 막내든 똑같습니다. 배분 재산은, 법정 재산은. 이쪽에 가면 다르겠지 뭐. 그죠? 이게 우선이니까. 이런 경우 있잖아. 만약에 이 사람 돌아가시면서 그죠? 내 재산은 우리 막내, 나 요 막내를 제일 좋아하다 보니까, 그죠? 내 재산을 이리 주지 마라. 한 푼 주지 말고, 요 막내한테 다 줘보라. 100%.
그럴 수 있잖아. 요원을 갖다, 그죠? 좀 감정이 생겨가지고, 네 재산은 우리 집사람한테 주지 말고, 이거 한 번 주자. 요래 다 줘라. 그럼, 거기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 다 가버리면은 여기는 먹고 살 길이 막막하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유류분 제도가 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에? 보충을 하기 위해서 알겠죠? 유류분 제도라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이 사람 좀 먹고 살도 해줘야 되잖아. 알겠죠? 그래서 자기가 받을 법정 지분에 여기는 2분의 1을 가져갑니다. 여기 다 줘라 하더라도 그럼 이 사람 아까 1.5라 그랬잖아. 바이니가 얼마? 0.75는 가져가고 여기 1111이죠. 이 사람은 0.5는 가져간다. 0.5. 나머지는 다 이래 갑니다. 아시겠죠? 그걸 우리 뭐라 하냐면 유류분 제도다 이랍니다. 이런 것도 이것도 유효합니다. 유언해도. 그리고 뭐 합의는 당사자 합의니까 그죠? 예, 되는 거고. 아무튼 요래서 그럼 이제 상속 재산을 분배를 했는데 이 지금 분배가 안 됐다 그죠? 분배가 아직 안 됐답니다. 안 됐을 때는 누가 낼 거냐 이거죠, 그죠? 아직 재산 분배가 안 됐는데 세금 내야 되잖아. 요 중에서 주된 상속자가 내랍니다. 주된 상속자가 내라. 법에. 그래서 그 상속 재산은 세금을 누가 내느냐? 그 주된 상속자가 내랍니다. 주된 상속자. 알았죠? 그 민법상 주된 상속자 누구냐? 상속, 법정 상속 지분이 가장 많은 사람입니다. 이 주된 상속자는 법으로 받을 지분이 가장 많은 사람이니까 배우자죠. 배우자잖아, 그죠? 이 사람이 주된 상속자가 되고, 만약에 배우자가 먼저 돌아가시고 없다. 그러면 똑같잖아. 그죠? 똑같다. 똑같으면은 지분이 큰 자가 두 사람 이상이잖아. 그죠? 나이 순서입니다. 나이 순서. 알겠죠? 뭐 누나가 될 수도 있고 아들이 될 수 있고 알겠죠? 나이 순서. 이걸 누구라 한다? 주된 상속자라 합니다. 알았죠? 주된 상속자. 이런 내용들이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으니까 제가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니까 요것만 잘 이해하면 되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요 부분은 끝났습니다. 그죠? 혹시 질문 있으면 하시고, 요로 넘어갈게요. 신탁재산. 예? 어, 예. 그렇지. 그게 아니고. 유언에. 그렇죠. 지분이 가장 많은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때는 이제, 그렇죠. 예. 그랬을 때는 이제 지분이 가장 많은 사람. 예, 말씀하세요. 예. 마찬가지예요. 엄마도 엄마의 배우자잖아, 그죠? 당사자. 엄마 재산이 있다, 그죠? 엄마가 재산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배우자가 남편이잖아, 그죠? 여기 이제 자식들이 있다. 이 사람만 사망했다, 그죠? 사망했으면 1순위 맞죠, 그죠? 똑같이 1순위고 이 사람 재산이니까 1위 가야지 이쪽으로. 이 사람 재산이니까. 그렇지. 이 사람 재산이니까 당연히 1위 가야지. 아예 그렇죠. 이 사람 본인 재산이니까 형제자면 1위 가야지. 요 주가 1위. 이때는 이 사람 재산일 때는 1위 가는 거고. 재산이. 당연하겠죠. 그죠? 이 사람 재산이 1위 가면 안 되지. 그죠? 신탁 재산. 신탁이라는 건 맡겨놓은 겁니다. 맡겨놓은 거. 알겠죠?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을 갖다 내가 잠깐 맡겨놓고, 신탁에서 맡겨놓고, 나는 뭐 이민 간다든가, 그죠? 외국에 갔다는 거죠? 업무상 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그죠? 을한테 재산을 맡겼다. 맡긴 사람을 누구라 부르죠?
위탁자를 합니다. 위탁자, 뭐 신탁자를 하기도 하고 위탁자를 하기도. 맡은 사람은 누구를 하죠? 여기 수탁자. 요 집을 그죠? 관리를 맡겼습니다. 맡기면서 그냥 맡기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뭐냐 하면은 맡기면서 소유권을 넘겨줍니다. 소유권 이저 이래 넘겨주죠. 그죠? 관리해달라고 넘겨주고는. 그리고는 이때 등기, 요 등기를 할 때 등기 원인이 요거는 등기 원인 하는 게 알잖아, 그죠? 등기할 때 왜 하는지, 그죠? 그게 신탁에 의한 등기다 이래 합니다. 등기 원인을 매매 이런 게 있잖아, 그죠? 매매 교환 이런 게 아니고 신탁에 의한 등기다 요래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신탁 맡기놨다 이거잖아, 그죠? 소유권을 이전했다는 거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가 단순하게 보면은 양도잖아, 팔아는 거잖아, 넘기서니까. 이 사람은 취득되죠, 그죠? 우리 법에는 취득세를 내야 되고 양도세를 내야 되지만은 요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는 이거는 팔았는 게 아니고 잠깐 맡겨놨으니까 요건 너 세금 내지 마라. 당연하겠죠, 그죠? 세금 안 내는 겁니다, 이거는. 알았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요 건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내야 되잖아. 그렇죠? 재산세 내야 되잖아. 재산이니까, 그죠? 요 재산세는 누가 낼까요? 재산세는 내야 되는데 위탁자가 낼까요? 수탁자가 낼까요? 주인이 누구죠? 갑이잖아. 이 사람은 잠깐 맡아 있는 거잖아. 이 사람 주인 맞죠? 이 사람 내는 게 맞죠? 그죠? 지난, 잘 들으세요. 지난 70년 동안, 70년 동안, 그 지금이 18년도니까 지금 하면 우리 해방 이후잖아, 그죠? 1948년 있잖아, 그죠? 그때부터 해가지고 최근까지는 이 사람이 내왔습니다.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낸답니다. 내랍니다. 알았죠? 이제는 누가 내고? 수탁자가 내랍니다. 이런 거죠. 수탁자. 그래서 신탁 재산은 세금 누가 내야 된다? 수탁자. 요게 3년 전에 바뀌었는데 바뀌고 매년 시험에 나왔습니다. 답은 위탁자 아니고 누구? 수탁자. 여기 바뀌었습니다. 알겠죠? 당연히 여러분들 생각할 때도 위탁자 내는 게 맞잖아. 그죠? 주인이 내야 되지. 그런데 요래 바꿔놔 버렸습니다. 누가 세금 낸다? 수탁자가 내랍니다. 이 사람, 이 사람. 이제 왜 이걸 이제 법을 바꿨느냐. 그걸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게 뭐냐 하면은 자, 보세요. 우리 이제 이다 보면 이제 이런 이제 집이래 많다. 여기도 뭐 요 세종시는 이제 뭐 신도시니까 그죠? 뭐 아직까지 재개발이 안 되겠죠. 그걸 다른 데 가면은 지금 재개발할 때 많잖아. 그죠? 아파트도 보면은 뭐 30년도 지났고 재개발하죠. 그죠? 또 보면은 뭐 서울에 보면은 뭐 산 동네 있잖아. 그죠? 달 동네. 이 재개발하는데 소유자 다 다르잖아. 그죠? 이런 사람들이 재개발하게 되면은 그 주택 조합을 구성합니다. 그죠? 그거 주택 조합을 구성해서 조합 구성하겠죠. 그죠? 조합을 구성해서 이 사람 재산을 여기다 맡겨 놓습니다. 소유권 넘겨 놨습니다. 요게 바로 뭐냐면 신탁이죠. 요런 신탁. 그럼 이 사람은 누구죠? 위탁자하고 이 사람 누구죠? 수탁자잖아. 그죠? 수탁자. 그런데 요걸 이제 재개발하면은 1, 2년 만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 그죠?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그죠? 뭐 3년 내 철거하고 직구하다 보면 3년 내지 한 5년 걸리죠. 그런데 어느 날 이게 철거되어 버리잖아. 철거되고 나면은 여기에 대한 땅 소유권을 가지고 있잖아. 그래도 땅은 땅도 세금 내야 돼. 재산세 내야 되잖아. 그런데 이걸 일일이 이 사람들한테 찾아갈 수가 없잖아. 과세권자가. 여기에 대한 명단은 누가 가 있습니까? 이 사람 가 있잖아. 그죠? 그래서 네가 대신 좀 내도 그겁니다. 무슨 알겠죠? 그죠? 요거는 그만 징수의 한마디로 말하면은 자기가 좀 편할라고 세무서에서. 그래서 요래 법을 바꿨습니다. 아시겠죠? 예, 왜? 이제 우리나라 이게 많이 되다 보니 이제 아파트도 재건축이 많이 되고 이게 많이 이제 앞으로 많이 생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3년 전에 바꿨습니다. 요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지금은 세금 누가 낸다? 위탁자가 아니고 누구? 수탁자. 알았죠? 우리 딱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 그죠? 뭐 신탁자산 나와서 세금 누가 내냐 묻거든요. 누구다? 수탁자. 이제 알았죠? 이래 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마지막이 아니고 요거 네모 중에서 마지막이다. 그죠? 종중, 문중.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여러분들 뭐 성씨가 뭐 김씨도 있을 거고 박씨도 있고 많잖아. 그죠? 뭐 김씨 문중 하면은 문중 재산 가면은 많죠? 재산 많잖아, 그죠? 그게 뭐 땅도 있을 거고, 건물도 많죠, 그죠? 그게 있는데, 그 재산이 김씨면은, 김씨 자기 소유권도 어느 정도 가 있거든. 자기 지분도 있지. 여기 만약에, 여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백 명이든, 천 명이든, 만 명이든, 이 사람은 공동 소유잖아, 이거. 그죠? 자기 지분이 얼마 있단 말이야, 그 사이에. 그러면은, 이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여러 많은데 요 사람마다 따로따로 해가 재산세를 부과 못하겠죠. 그래서 문중재산은 한 사람이 대표로 내라. 누가? 그 대표자. 주로 종손. 종손이님 종손. 그래서 이걸 누구라 하나 이라면은 공부상의 대표자. 공부상의 그 대표자 된 사람 있잖아. 공부상 소유자이랍니다. 그래서 종중재산은 거기 대표자. 명의자. 그 사람 이름이 누구다? 공부상 그 대표자다. 이 말입니다. 알았죠? 소유자. 이 사람이 세금 내라. 요래 정해놓은 거고. 그, 이런 게 이제, 징수의 편의상 해놓은 거다. 그죠? 그걸 이해하시면 되고. 자, 요 네 사람 특별한 경우다. 그죠? 요 세 사람, 요거 딱 세 사람하고 요 네 사람하고. 요게 이제 번호를 붙이면은 3번, 4번, 5번, 6번. 그러면 7번, 8번. 두 사람 더 남았습니다. 많죠, 그죠? 이제 여기 뭐냐? 요거, 요거. 자, 들어봤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요거, 채비지 들어봤죠? 예? 채비지. 처음 듣습니까? 또 잊어버렸구나. 보세요. 자, 보세요. 이건 양도사한테 설명하면 드렸고, 지도자도 한번 나왔는데, 이 땅이, 그죠? 만약에 여기에 신도시가 들어선다. 그죠? 이 땅이 예를 들어서 밭이다. 밭을 강제 수용하고 여기다 집을 짓기 위해서는 요걸 뭐로 바꿔야 되죠? 대지로 바꿔야 되죠? 대지. 그럼 요 땅 주인한테 땅을 수용하고 나면은 보상금 줘야 되죠? 그죠? 보상금 줘야 되잖아, 그죠? 돈으로 돌려주는 거는 보상금이라 그랬습니다. 보상금. 근데 땅 주인한테 돈으로 안 주고 땅을 돌려주는 게 있잖아.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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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요걸 뭐라 그랬죠? 환지. 기억납니까? 환지라 그랬잖아. 환지. 환지. 그러면은 요 땅으로 돌려주는 거 환지라 그랬죠, 그죠? 그럼 자, 보세요. 밭이라는 요런 농지의 지목이 집을 짓기 위해서 대지로 바뀐다면은 땅값이 많이 올라가죠. 많이 올라가는데 우리는 한 반만 올라간다 생각해요. 한 배 정도만. 그럼 만약에 땅 주인이 그죠? 자기 땅 1억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00평 가지고 있었다면은 땅값이 배로 뛰었다. 배로 뛰었다면은 대지로 땅을 1억치를 가져가야 되죠. 가져가는데 몇 평 가져가면 되죠? 50평 가면 되잖아. 그죠? 땅값이 배로 뛰었으면은, 그죠? 그래서 50평 가져가면 되죠? 그러면 이 땅이 이제 대지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땅 주인한테 돌려주는 땅, 반 돌려줘야 되지. 그걸 뭐라 그런다? 환지. 그럼 이런 이제 도시 이런 땅을 말하면은 대지로 지목을 바꾸고 여기다가 집을 짓기 위해서는 도로를 좀 더, 도시 그 토지를 갖다가 그죠? 그게 토지를 여기에 뭐 전부 조성해야 되잖아. 땅을. 그죠? 하는데 들어가는 여기 뭐 여러 가지 그죠? 토지 조성 비용이 들어가잖아. 그 조성 비용 하는 사람이 누구죠? 사업 시행하는 사람 있잖아. 사업 시행하는 사람이 땅을 자기 그 땅 비용만큼 가져가는 땅. 그걸 뭐라 그랬죠? 그게 채비지라고 그랬잖아. 응? 그걸 채비지라. 채비지.
재비지라는 걸 보세요. 비용. 사업 비용으로 대체한 땅. 그게 재비지입니다. 알겠죠? 공사, 예를 들어서, 뭐, 그죠? 어느, 뭐, 현대건설에서 맡았다. 현대건설에 자기 사업비용 가져가야 되잖아. 그걸 땅으로 가져, 땅, 땅. 땅 가져가면 그걸 뭐라 한다? 재비지. 사업비용조로 대체된 땅. 이해되죠? 그죠? 재비지. 요, 재비지, 그러면 요 땅 주인은 누구죠, 방금? 사업 시행자. 뭐, 당연히 누가 세금내야 된다? 사업 시행자가 낸다. 당연하죠, 그죠? 채비지 넣으면 누구? 사업시행자. 알았죠? 예. 자, 이제 마지막 하나. 우리가 국가기관과 매매계약을 맺었는데 이걸 연부로 맺었다. 연부. 연부라는 거는 2년 이상 맺고 그 기간 동안에 공짜로 쓰고 있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런 게잖아,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세종 시청과 시청에 말하면, 그죠? 땅 부지를 내가 샀다. 요걸 10억 원치 사면서, 요런 조건이 보면은, 대금은 5년 뭐, 분할 상환 조건이다. 그, 이게 2년이 넘는 걸 뭐라 하죠? 연부라 합니다. 알겠죠? 연부, 연부. 우리가 돈을 현찰로 주는 거 아니고 나누어 주는 걸 뭐라 하죠? 돈을 나누어 주는 걸 뭐라 하죠? 할부. 할부라 하잖아, 할부. 할부라 합니다. 할부. 알겠죠? 할부라 하고 매월 나누어 주는 걸 뭐라 하죠? 매월. 오호, 월부 모릅니까? 월부. 처음 듣습니까? 월부 알죠? 매월 나눠주는 거 월부를 하죠. 월부. 그죠? 월부. 매년 나눠주는 거 뭐라고? 연부를 합니다. 연부. 알았죠? 그 우리가 요거는 2년 이상 나눠주는 걸 연부를 한다. 알겠죠? 연부. 매주 나눠주고 매주 주면은 주부. 매일 주마. 일수. 무슨 알겠죠? 그죠? 연부라면 연부, 연부. 연부는 2년 이상. 그래, 이걸 이제 이렇게 기간을 이제 2년 이상 분할상환 하잖아. 그죠? 그러면은 이때 5년 분할상환 조건이면은 내가 5년 후에 땅을 사용합니까? 이제 계약을 맺고 나서 땅을 사용할까요? 보통 사용하겠죠. 그죠? 대금을 이렇게 주기로 하고, 그거 땅 사용하는 사람이 제한세 내랍니다. 땅 사용하는 사람. 알겠죠? 그게 이겁니다. 국가기관과 연부로 계약을 맺고 그 기간 동안에 별도 대가는 주지 않고 무상으로 쓰고 있잖아. 그죠? 그러면 사용하는 사람. 그 사람 이름을 이래 부릅니다. 매매 계약을 맺었잖아. 그죠? 계약을 맺은 사람, 이 사람을 우리가 계약자. 계약자라 하고 매매 계약을 맺었다. 사는 계약을 맺었잖아. 매수 계약자라 이랍니다. 매수 계약자. 그리 그 계약을 맺은 사람. 알겠죠? 이름이 누구죠? 매수 계약자. 알았죠? 예, 끝났습니다. 이제 납세 의무자. 조금 많지만은 요 납세 의무자는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우리 알아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자 봅시다. 원칙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사실상 소유자다. 그죠? 원칙은 사실상 소유자다. 이 신고 안 하면 누가 되고? 공부상 소유자. 소유권이 불분하면은 사용자. 공유재산은 지분권자. 상속재산은 주된 상속자. 신탁재산은 수탁자. 종중재산은 공부상 소유자. 채비지는 사업시행자. 국가연부무상은 매수계약자. 알았죠? 납세무자 원칙 누구라 그랬죠? 사실상 소유자. 신고 안 하면 누구? 공부상 소유. 소유권 기속이 불분명하면은 사용자. 공유재산 지분권자. 상속재산 신탁재산 수탁자. 종중재산 공부상 소유자. 채비지
사업시행자, 국가연금 무상 매수계약자. 다시 국가연금 무상은 매수계약자 채비지 사업시행자, 종용재산 공부상 소유자, 신탁재산 수탁자, 상속재산 주된 상속자, 공유재산 지분권자, 소유권 불분명 사용자, 신고 안 했다 공부상. 원칙은 자 빨리 합니다. 이거 누구? 공부상 소유자, 요거는? 수요자, 공부상 소유자, 요거는? 사장 소유자. 알겠죠? 잠깐 쉬었다 할게요.